자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오늘 콘텐츠로 요리를 해볼 건데 특별한 그 셰프 선생님을 모셨거든요. 선생님 나와주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만두 요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빨리 보는 게 먼저 나을 것 같아요. 우리 신속하게 요리하러 가겠습니다. 출발! 출발! 아! 솔루쌤, 한국어 능력 시험 그거 자격증 있어요? 네, 있어요. 그럼 저보다 잘하신 거예요. 몇 급이에요? 저는 비밀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뭐 1급이겠지 뭐. 아니요, 그거 1급은 제일 낮은 거예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이거 저렇게 모르는 게 방금 나 칼을 향해 나를 향해 겨눴어. 근데 이거 누구 생각하시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? 많아. 5분 동안 알았죠. 5분 받아 이렇게 생. 또 있어요. 화나시는 거 아니에요? 진짜 한번 더 할까요, 선생님? 아, 그리고 슬루쌤한테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. 네. 한국인은 왜 이럴 때 이럴까 아니면은? 약간 왜? 쇼크 같은 거. 컬처 쇼크. 맞아요. 한국 사람들이. 잘 먹는 게 진짜 이해 안 가요. 우리 타사가 어떤 게? 우리 여름에도 노출을 자주 나가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노출을 약간 많이 있거든요. 아직 많이 지나요. 자유로운 모양으로 만들어 가는 거야. 투자서 여기 턱이 약간 지금 투척됐거든요. 보람쌤, 네. 저 평소에도 투턱인데 전 어떡해요? 쌤은 그러면 쓰리톱 조심. 이렇게 10대 10, 11대 10 사각 모양 만들면 됩니다. 이런 거 작은 거 남잖아요? 여기도 뭔가 이렇게 남잖아요? 그래서 합쳐! 그냥 여기서 합쳐서 손님들 부를 때 진짜 예쁘게 이런 것만 쓰거든요. 이런 모양들 집에서 그냥 먹을 때 그냥 이렇게 합쳐서 통으로 그치? 이거 사각 모양이 좀 더 크면 이렇게 좀 더 많이 붙이고 잘 붙였잖아요. 그리고 이렇게 돼버려서 양쪽을 그냥 조금만 준비된 거예요. 와, 특별히 없으면 그냥 티슈로 해도 상관없거든요. 작으니까 나 동그라미로 잘 되고 있어. 그 대형 만두로 한 개 만들까? 그 위에 올리고 덮고 위에. 그리고 이제 몇 분 기다려야 되죠? 40분. 딱 40분. 맛있는 냄새. 아, 맛있는 냄새. 그리고 냄새. 이거 너무. 아, 자, 수고하셨습니다. 박수 한번 치죠. 오늘 슬로 선생님이 알려준 레시피로 카자흐식 만두를 만들어봤는데 선생님들 어떠셨어요? 오늘 하루 한 명씩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? 일단 만트라 해가지고
우리랑 그냥 만두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름도 되게 비슷하다 해서 기대했고 그리고 쉽게 그리고 재밌게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발 맛도 좋았으면 좋겠습니다. 보람쌤은 오늘 어떠셨어요? 네,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. 만두가 실크로드를 통해서 전달되고 하는 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만두를 제 인생에서 처음 만들어봤는데요. 네, 오늘 한번 맛있게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슬루쌤도 오늘 만드시면서 좀 어떠셨어요? 제가 선생님들 연기에 있어서 너무 든든했고 오늘은 하나도 안 피곤했어요. 시키기만 했던 느낌이었고 너무 좋았어요. 한 번 더 해보고 싶긴 하고 선생님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네. 한 번 더 하기 싫어하는 사람. 아, 이제 자유롭게 드시면서 선생님들 드시면 이거 소나만 먹으면 돼요. 네, 네. ...하고 감자도 잘 익어서 씹히는데 그 고소하고 이 만두팩은 생각보다 맵고 이렇게 막 두껍지 않아서 진짜 좋아요. 육즙이 진짜 근데 맛있어. 맛있다. 슬로 선생님 만든 만두를 한번 먹어봤는데요. 진짜 쫄깃하고 식감이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아트센터 구독자분들도 오늘 잔슬로 선생님이 알려준 레시피대로 카작식 만두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